발음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시대에 스탠다드를 갖기가 어려운 상태이죠. 이거는 세계화가 세계 전 세계인이 쓰는 언어 공통 언어가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은 미국인 발음이 최고고 미국인 발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고 어느 정도 배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발음으로 말하는 거는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하물며 미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나라의 특유의 액센트를 가지고 영어를 한다라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발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미국 발음, 미국 발음이라는 건 미국 원어민의 백인, 파란 눈, 금발머리 이런 것만 상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미국엔 정말 많은 인종들이 살거든요. 절대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미국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백인의 파란 눈에 금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만이 미국 영어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좀꽤된 거예요. 한동안 그 영어 마을이라고 해서 English Village 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취지에서 만든 거냐면, 엄청난 빌리지를 마을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 중간중간 할 때마다, 어머, 발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English Village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취지는 그거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마치 외국에 가는 것처럼 여권을 내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분이 뭐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참아 아이들이 뭐 traveling 뭐 이렇게 해서 스탬프도 좀 받고 레스토랑에 가면 영어로 좀 주문 좀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취지로 만든 English Village라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벌써 몇년 됐어요. 요즘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학원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미리 갔어요. 주말에. 갔는데 딱그이 앞쪽에 이미그레이션처럼 딱 세팅을 너무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금발, 파란 눈. 하얀 피부를 가진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권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Welcome to English Village.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뭐 이제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저도 간 거죠. 여권 이제 만들어서 가서 딱 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Welcome,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발음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저처럼 그걸 인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많잖아요. 백인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걸 보고,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면 좋은 의도인데, 그건 오히려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은 백인이다, 외국인이다, 백인은 외국, 외국인은 백인이다. 영어는 백인이다. 꼭 파란 머리, 파란 눈에 금발 머리여야 된다. 해서 벗어나지 못한 세팅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안에 가면 또 인도식 영어를 하는 사람, 멕시코식 영어를 하는 사람, 이렇게 빌리지를 만들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벗어난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드리자면 미국에 가면 너무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발음은 다 있고, 단어로만 말하던, 상황만 말하던, 자기 액센트를 갖고 있던 상황에 맞고 분위기만 맞아 떨어지면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민자들을 봤을 때, 세븐일레븐 아시죠, 여러분? 네. 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인도계 사람들이, 인도 이민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던킨 도넛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그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서 그 흑인 분들 그 머리 펴주는 거나 뭐 가발이나 뭐 손톱 이런 거 쪽에 많이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세탁소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뭐 직장을 찾아서 가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제 제 얘기는 약간 더 옛날 얘기네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상상해보세요. 미국인데 우리가 상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세븐일레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인도계 미군인이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주인으로 계세요. 제가 Where's milk?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You can find all kind of milk on aisle 8. We have two button milk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절대 미국 발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오케이. aisle 8, 오케이. 그리고 가서 가져오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세탁소에 가면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헬로, 웰컴 한 다음에 뭐 세탁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어머니들이 뭐 오케이, 1, 2, 3, 뭐 그런다고 그쪽에서 뭐 쓰리 뭐 what 뭐 이러지 않아요. 상황을 알고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내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발음 하느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시되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영어를 하면 그런 발음을 갖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시니까 좋아요. 그쪽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따라 하시고 연습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우물쭈물 쭈빗쭈빗 눈치를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원어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Hi, how are you today? 그랬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Where you go? What? What did you say? I'm sorry. 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역시 안 통한 것 같아. 하는 건 사실 발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자신감 없었던 그 모습 때문에 앞 사람은 계속 Pardon? Excuse me? 하고 다가오고 그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역시 발음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attitude, 나의 어떠한 그 자세, 여기에 이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